안녕하세요. 오늘은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령 휴게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산행은 한계령 휴게소에서 한계령 삼거리 대승령, 주택이 청봉 대승령, 대승폭포 장수대 쪽으로 이어지는 13.5km 정도의 코스를 탈 예정입니다. 한계령 휴게소에서 이제 산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침은 늦었어요? 내일은 서구문이도 그다음 월도 한계령 휴게소에서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설악로입니다. 이게 오늘 현재 코스가 한계령 휴게소, 한계령 산거리, 귀대기 청봉, 큰 감투봉, 대승령, 대승폭포, 장수대 쪽으로 이어지는 산행을 하겠습니다. 한계령에서 바라본 설악산 준봉들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이래서 설악산을 찾는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한계령에서 바라본 설악산 준봉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월은 어느 산을 가나 다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게 아주 공기도 상큼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설악산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힘든 코스를 조금 벗어나 이제 좀 편안하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한계령 삼거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귀대기 청봉 대승령 쪽으로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망이 뭐예요? 야생화도 귀대기 청봉에서 찍어봅니다.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시청자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설악산의 대표적 노들길 코스로 알려진 귀대기 청봉, 짧지만 강렬합니다. 설악산 제일 난 코스인 귀대기 청봉 노들길에 지금 진입을 하였습니다. 설악산 지금 귀대기 청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좌우에서부터 능선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여기가 이제 귀대기 청봉. 이게 노들길이니 148봉 큰 감투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승령까지 3.2km가 남았습니다.
대성령 1.8km 남았습니다. 지금 설악산 대성령에 와 있습니다. 대성령은 설악산의 여러 고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고개로 대성폭포, 백담사, 대청봉, 12선녀탕으로 가는 여정이 나눠집니다. 대승령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1210m입니다. 아, 오늘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너덜길에 아, 비가 와서 바위는 미끄럽고 이제 아, 대승폭포 쪽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승폭포 쪽으로 하산을 하는 길입니다. 오늘 산행이 상당히 좀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너덜길에 비가 온 상태에서 미끄럽고 힘든 산행길 함께 하여 주신 상경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게 대승폭포입니다. 아, 어제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얼마 없네요. 한계폭포. 오늘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령에서 귀때기 청봉 대승령 장수대로 이전 산행 코스 무사히 마쳤습니다. 설악산 서봉능선은 빼어난 경관미와 아름다운 풍취로 많은 상객들이 찾는 산행 코스입니다. 한계령에서 시작되는 이 코스는 설악산의 능선과 멋진 조망을 즐길 수 있지만 더운 여름철엔 철저한 준비로 안전 산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구독한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